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저희는 원래 그 멍멍이 삼촌이라고 개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오늘 소개를 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저는 이 도자기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지금 색이 있는 게 있고, 유약 바른 것처럼 또 이렇게 하얀 백자 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예,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우리 요 경상남도에 2대째 저희 아버지께서 네. 작업을 하시고 제가 2대째 물려받아가지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토강도예를 간판을 걸고 열심히 전통 예술을 하고 있는 배창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까 질문하신 그대로 예. 우리가 색이 있고 예. 또 색이 하얀색이 있고 예. 그 붉은색 파색이 나는 도자기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도자기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도자기라 하면 백자, 청자, 분청, 이제 토기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도자기 종류로 보면 우리 하얀 거는 우리 조선 백자입니다. 아, 예. 우리 조선 백자의 도자기의 최고 대표적인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파색나고 문양이 있는 것은 진사라는 도자기인데 저게 이제 우리 여기 뒤쪽에 많이 있네요. 예. 이쪽에 있는 작품들이 동 말하자면 우리 구리 예. 구리로 색깔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이 나는 거는 우리가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순수 우리 자연 원료로 소나무 재와 동가루와 그다음에 규석이라는 돌가루와 장석이라는 돌가루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우리가 전통 가마에서 이렇게 문양들이 나오는데 이 문양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우리 이 도공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문양이 아니고 전통 가마에서 이 불길에 따라 가지고 문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똑같은 문양이 나올 수가 없고 각자의 불바른 바른 대로 문양이 녹색과 붉은색과 파색이 삼색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독특한 이저 현대의 도자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럼 이 도자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중국에서 진사라는 유약이 넘어왔는데 예. 우리 이 진사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정서는 중국의 진사는 아주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예. 우리 진사는 단순하게 우리가 파색을 내고 그다음에 쑥색을 내고 그다음에 붉은색을 내고 이 삼색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안정된 정서적으로 우리 대중들이 봤을 때안 심신을 안정되게 할수 있는 그런 빛깔에, 그 다음에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피로감이 없는, 또 계속 봤을 때, 질리지 않는, 물림이 없는 그런 빛깔의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빛깔은 우리 대한민국에 저희 아버지께서 최초로 이 빛깔을 개성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런 빛깔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최초로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걸로. 그래서 그거를, 그이 진사를 제가 개성을 받아서 지금 이 개성 발전을 시키고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저 백자라는 거 저희가 흔히 아는 옛날 그 백자 그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그게 이제 저게 아, 뭐냐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 흙 속에 철분이 없는 흙을 찾아, 맥을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되고, 우리 전통 가마에서 깨끗하게 철분 없이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뭐 백자 청자 하잖아요. 그럼 옛날 전통 그대로 백자가 내려온다고 보면 우리 됩니까? 사극에 보면, 뒷배경에 보면, 예. 우리 요 조선 백자 다랑아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이기 때문에 사극에는 꼭 이 달 항아리가 뒷배경에 아, 사대부에 예. 집에는 안 그러면 궁궐에 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보면 이 뒷배경에 보면 다 우리 조선백자 달 항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진사는 지금 그 묻혀있던 도자기를 찾아내서 개발해서 연구해가지고 다시 일으켜낸 도자기입니다. 우리 청자 백자 본청은 원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거를 찾아내서 개성 발전시킨 게 이 분청 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백자라는 건 그 맥이 예전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아, 그렇죠. 백자는, 예. 우리가, 우리 조선 도공들이 보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으로는 안 넣지만은, 우리 도공에 흘러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우리 조선백자 달항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국보로도 되어 있지만은 그게 후대 받아가지고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문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맥이 끊기지는 않고 계속 흘러가지고 예. 도공들의 손길에서 그 기술이 계속 전수가 되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배워가지고 프로테지를 따라서 뭐 장성 몇 프로, 규성 몇 프로 이래 프로테지를 따내지만 예전에는 우리 선조들의 조선 선조들의 도공 선조들은 뭐 했냐면 우리 바가지에 규석 한 바가지에 장석 두 바가지에 재 다섯 바가지 이래가 유약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글을 모르니까 이래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다 무는 데가 있지만 옛날 우리 선조 도공들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 구전으로 우리 옛날 우리 노래도 구전으로 그러듯이 예. 이 구전으로 도공의 후손들이 구전으로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